두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붙잡힌 비정한 20대 부부 사건. 이렇게 파렴치할 수 있을까요? 이들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어떤 수법까지 썼는지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자신의 두 살배기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된 26살 강모 씨. 오늘 진행된 현장 검증에서도 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전히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. 현장 둘러보셨는데 심경 한 말씀 해주시죠. 죽은 아이한테 미안한 마음은 없습니까? 강 씨는 숨진 아이의 시신을 가방에 담아 바다에 버리려 했지만 이에 실패하자 인근 야산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강 씨는 이곳에 시신을 버린 사실만 인정할 뿐 학대치사 혐의는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. 경찰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 강 씨의 진술에서 거짓 반응이 나오고 진술도 일관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뤄 강 씨가 아이를 폭행해 숨지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. 한편 강 씨와 강 씨의 부인은 치밀한 계획으로 사건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지난 2015년 숨진 둘째와 성별이 같은 남자 아이가 태어나자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한 영아원에 맡겼습니다.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면 다시 집으로 데려와 숨진 둘째 아들로 둔갑시키려 했던 겁니다. 임신 6개월 되던 때 태아감별 결과에서 아들인 것을 알고 입양 보낸 걸로 얘기하고 이렇게 하자.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습니다. 경찰은 강 씨 부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뒤 내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.